신명을 몸으로 표현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에 왔죠? 저희는 지금 워크샵에 왔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오는 워크샵에 왔어요. 여기서 단합하는 시간도 가지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나를 위한 시간 가지고 오늘은 노는 거예요. 힐링 리조트에 왔으니까 룸 소개를 안 할 수 없겠죠? 제 방을 공개합니다. 여기가 되게 원목을 많이 써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세딧 냄새 같은 거 안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짠! 여기는 세면대 겸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되게 넓어요. 제가 근데 아무래도 이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이 침대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나나요? 왜 단호하게 쓰시나요, 쓰시나요? 이런 거 고객들한테 물어봐요. 인생에서도 계속 와인을 질문하고 이 작은 일을 할 때도 왜 와인이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이 와인은 우리의 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무너졌을 때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오늘은 자 피트니스 클럽 왔어요. 저희 단호 어? 눈으로? 잠깐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운동하고 있나 보러 왔어요. 들어가보세요.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는 셀룰라이트 업소수. 훌륭하십니다. 멋진 훈남분들 우리 단호 대표 훈남분들께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고요. 오! 와. 커피 한번 할까요? 굉장히 뭐야 박자도 안 맞는데? 아니 칼군무처럼 이렇게 망했어. 조식 먹으러 왔어요. 코치님의 조식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아침에는 주로 좀 가볍게 먹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일이랑 채소랑 뮤즐리 살짝 했어요. 그리고 꿀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꿀. 아침에 에너지를 위해서 꿀을 조금 챙겨왔습니다. 오케이. 제가 듣기로 린다 코치님 비건이라고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 비건이 먹을만한 게 비건이 많이 괜찮으신가요? 비건이 사실은 이제 별 꿀을 먹으면 안 되고요. 어?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삭제해 주시고 오늘 저의 아침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주식 메뉴 뮤즐리 그리고 여기에 꿀 올렸어요. 그리고 샐러드랑 스크램블 에그 연어 과일 이렇게 골라봤어요. 저도 운동을 하러 왔어요. 금래님 왜 혼자 바깥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자려고요. 졸려요? 식사는 하셨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침 점심 다 드셨죠? 예스. 아, 훌륭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8시 조식이 8시 딱 되고 내려놨어요. 잘했어요. 짝. 어우 와우. 오, 이 타격감 뭐지? 오. 오전 시간 어떻게 보냈어요? 이 자세 나 찍고 싶어. 네, 오전 시간 어떠셨어요? 오전 시간은 조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동백이와 함께 이제 어제 편을 관람을 하고 잠깐 잠을 잤어요. 아, 그 매트리스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따가 밤에 신명나게 놀라면 또 신명나게? 신명을 몸으로 표현 한번 해주실래요? 신명나게! 놀라면? 오케이! 이렇게 놉시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바이. 저희 단호 크루들은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무슨 체육인들도 아니고 일단 잘 놀아요. 오! 와! 짠, 티가 나왔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제 푸셔서 넣어야 될 시간이에요. 과감하게. 간단히. 저희는 2013년에 너무 수많은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에 범람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오늘 행사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늘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서 진정성 있게 구독자들이랑 소통을 잘하는 예시로 너무 감사하게도 단호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단호블리들이랑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는지 얘기들을 하고 왔어요. 외부에서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을 좋게 봐주셔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혼자 한 일은 절대 아니고 단호팀이랑 단호블리들이랑 같이 만든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이 석류가 요즘 제철이잖아요. 사왔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까다가 즙이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낭비하지 않고 석류 까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이미 즙이 나왔어. 아주 아주 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보이는 이 손을 따라서 칼집을 내려요. 이렇게? 여기 심도 이렇게 탁 하면 뽑아지던데. 아씨. 오! 이거다. 짜자잔. 짠. 아, 이거 말고. 볼. 아니, 이거 너무 크잖아. 국그릇 같은 거. 진짜 보석같이 예쁘다.
망했어요. 여기 살인 현장이야. 어떡해. 지금까지 언니랑 같이 아침에 홈쇼핑 촬영 왔어요. 와, 세상에. 선생님들 저기 선생님들 저기 그 나름 이렇게 저기 되게 유튜브도 하시고 그 스타트업 저기 대표님이시고 재밌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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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너무 감동입니다. 네. 빨리 먹고 싶죠. 여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가시나요? 짠! 오늘 제시키친의 주재료들입니다. 제가 과연 오늘 무슨 요리를 할까요? 병아리콩 초콜릿 쿠키입니다. 지난번에 쿠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병아리콩으로 쿠키를 만들어봤는데 그때는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한 번밖에 성공을 안 해봐서 이번에는 망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네. 여기다가 발라먹는 아몽드 넣어줄 건데 안 흔들었다. 아몬드 안에 있는 기름이 분리될 수 있으니까요. 잘 흔들어주셔야 돼요. 다음에 밤꿀. 티스푼. 베이킹 파우더. 조금만 넣으면 돼요. 한 꼬집? 조금만. 그리고 대망의 초콜릿 칩 넣어야겠죠? 요거는 바닐라 익스트랙. 바닐라 농축 액. 다섯 방울 정도? 톡? 톡? 너무 많이 하면 느끼하더라고. 소금 진짜 찌끔만. 요만큼만. 엄청 두꺼운 쿠키가 됐어요. 11월 말이 되니까 날이 꽤 추워진 것 같아요. 요즘 제 최애 아침템. 따뜻한 핫도그랑
비밀은 아이템입니다. 12월에 공개할게요. 그럼 여러분 겨울 초입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는 12월 숙감성형 브이로그에서 다시 만나요.